안녕하세요. 다현아입니다.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 어떤 명절 떠오르시나요? 추석, 그쵸? That's one of my favorite. Thanksgiving Day. 그렇죠. Thanksgiving Day는 American version의 추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Thanksgiving Day. 어떻게 수업하는지, 즐거운 노래들, 액티비티 없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Thankful Turkeys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Thankful 할 때는 일단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말씀 나누는 거 중요하잖아요. 준비물부터 보겠습니다. What you need. 자, Thankful Turkeys 만들 때는요. We need toilet paper tube, colored paper, tape, glue, pen, and scissors. 이렇게 필요해요.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첫 번째 단계입니다. Start by painting the toilet paper tube brown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toilet paper가 몸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몸통 브라운 컬러로 우리가 컬러링을 해주시고요. 혹은 다른 종이로 감싼다든지 이건 필요에 맞게 창의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cut feathers of different colors from paper 했습니다. 우리 칠면조가 보면요. 공작처럼 꼬리가 이렇게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가을에 단풍이 물들듯이 다양한 색을 가지고 꼬리를 만든다 준비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꼬리 하나하나 위에다가 감사한 것들, the things we are thankful for.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이 쓰기 전에 아이들하고 충분히 말씀 나누시고요. 이렇게 쓴 다음에 완성된 걸 꼬리로 붙이시면, 그죠? 풀을 가지고 꼬리를 붙이시면 예쁜 터키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터키 몸통에 감사한 것들을 써서요. 따라! 이런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마리가 만들어져요. 굉장히 귀엽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Thankful Turkey는요. 재료를 다양하게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터키를 만들어두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터키의 바디 모양을 바꿔서 꼬리는 똑같이 감사한 것과 관련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나무로 바꾸게 되면요. 터키의 꼬리가 알록달록한 가을 단풍잎으로 변신을 했네요. 여전히 thankful한 일들을 관련해서 말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감사한 것에 관한 주제 혹은 사람을 선정해서요. 그것과 관련해서 만들어서 선물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던 터키가 this is my daddy's thankful turkey. 그러면 저는 아빠에게 감사한 일들을 써서 이렇게 this is me 하고 선물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터키의 바디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 쓸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다 작은 실물로 해서 터키들을 만든다든지 혹은 플라스틱 컵으로 해서 터키를 만들게 되면요. 안에 스낵을 넣어서 스낵을 담는 용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별도로 구디백을 만들거나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페이퍼 플레이트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단풍 잎을 터키의 페더 깃털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페이퍼 플레이트를 안 올린다든지 아무튼 please be creative teachers. 자, 창의적인 재료로 터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감사의 표현과 관련해서 다양한 표현 익히기 하는 팁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감사 인사라고 하면 thank you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또 thank you 하고 나면 적절한 응답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감사와 대답 표현 어떻게 했는지 마련했습니다. 우선 모두가 알고 있는 thank you 혹은 thanks 하는 표현도 있고요. 이것과 더해서 너무너무 감사해 thank you very much 할 수도 있고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 이번 건 내가 너한테 미쳤어. I owe you one 혹은 현장에서 흔히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I appreciate it 뭐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대답 혹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이들 알고 있나요? 그렇죠. You're welcome 하는 친구들 많고요. 이거 말고도 어떤 걸 하나요? 우리 내가 도와줘서 기뻐라고 하는 my pleasure 혹은 glad to help 하는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그 정도야 뭐 하는 의미로 anytime 하는 don't mention it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다양한 표현들 정리했으니까요. 수업에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Thanksgiving tree 합니다. 나무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요. 이렇습니다. Once again, paper towel roll 필요하고요. Leaves, scissors, glue, colored paper. 근데 이 중에서 colored paper 중에서 green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green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color paints, tape 이렇게 다양하게 평소 만들게 하실 때 사용하시던 도구를 두고요. 자, 이렇게 만듭니다.
타월 준비했죠. 첫 번째, make the tree with the paper towel 했습니다. 이거 타월이 이제 커다란 나무가 될 거예요. 근데 나무를 어딘가 둘 곳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green colored paper입니다. 얘가 grass가 될 거예요. 이 나무밭에 나무밭에 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이 나무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요? 낙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낙엽들을 밑에 깔아둘 수 있어요. 어떤 것들 가지고요? Red, brown, yellow 이렇게 가을하면 생각나는 가을빛을 꾸밀 수 있는 페인트들로요. 아래 낙엽을 만들어두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우리 만들기를 할 때 paper towel roll 위에 슬릿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렇게 절개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절개를 만들어서 완전히 잘라내진 않고 윗부분만 벌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윗부분이 벌어지면 나무의 브랜치가 될 거고요. 아랫부분에 슬릿을 만들면 루트가 되면서도 동시에 고정할 수 있도록 나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모양이 되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만들어준 초록색 그래스 한 잔디밭에 이렇게 나무를 세웁니다. 나무를 세운 다음에 위에 알록달록하게 단풍잎들을 꾸며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꾸며주시게 되면요. 타라! 이렇게 예쁜 장식물이 됩니다. 교실이 가을 갤러리 분위기가 나겠어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활용하시는 팁은요. 일단 키친타월이 없어서 바디 만들기가 힘들다 하시면 조금 두꺼운 종이를 활용해서 이 바디 부분을 만들어주시고요.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다른 재료로 만들어도 괜찮아요. 여기서 중요한 theme은 가을 어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나무를 만든다는 것. 그래서 교실에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교실 안에서 가을 분위기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thankful tree, Thanksgiving tree였습니다. 자, 세 번째 thankful pumpkins 만드는 방법 봅니다. 자, pumpkins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는 이렇습니다. 색지가 필요한데요. 일단 펌킨을 만들 수 있는 녹색과 주황색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더 특별한 재료, 녹색 모루가 필요합니다. 모루끈과 함께 가위, 펀치, 네임펜, 테이프 등 나머지 이제 꾸며 쓸 수 있는 재료들은 똑같이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면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녹색 종이 위에다가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 트레이싱을 합니다. 이게 오리면요. 펌킨의 이파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펌킨 이파리에, 이거는 땡크풀한 펌킨이잖아요. 이파리에 뭐라고 쓰나요? I'm thankful for 하고 씁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 종이로 스트립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주황색 종이로 스트립을 만드는데 이미 고마운 펌킨이라고 썼으니 고마운 이유들을 여기다가 호박 몸통에다가 씁니다. 이 호박 몸통에다가 고마운 이유를 쓴 다음에 양쪽 끝을 조금 남겨서요. 이걸 펀치로 뚫은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몸통을 만들어줄 겁니다. 몸통 중간을 아까 마련했던 재료 모루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타라! 펼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펼치고 나면 펌킨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특히 꼭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모루끈은 이렇게 힘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말아서 귀여운 펌킨 모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펌킨을 만들면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 펌킨의 스트립, 길이를 다르게 하면요. 호박의 사이즈도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종이 색을 다르게 하면 호박 색깔도 조금 조절이 되고 해요. 특히 얘는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요. 종이를 너무 얇은 것보다는 조금 두꺼운 걸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호박을 만들고 나면요. 땡스기빙하고 근처에 어떤 기념일이 있나요? 맞습니다. 할로윈이죠. 우리가 할로윈 하면 스케리한 이런 펌킨만 알다가 땡큐 프롬 펌킨으로도 쓸 수 있다니 아이들이 같은 삶으로 보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 쌓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쓸 수 있는 autumn crafts 있어요. 가을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요소 중에 가을 하면 어떤 거 생각나시나요? 네, 맞아요. 저도 scarecrow 생각납니다. 자, 이렇게 scarecrow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귀여운 크기예요. 주변에서 흔히 활용할 수 있는 펠트 지나치지 펌펌을 가지고 scarecrow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도 만들 수 있나요? 우리 지금 아까 만들었던 털기, 거블거블 하는 털기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이제 가을 단풍잎이라든지 특히 This is my favorite corn, 그죠? 콘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교실 문 앞을 장식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크게 해서 문 앞에 걸어둘 수가 있어요. 물론 안에는 우리가 Thankful Turkey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고마웠던 일들을 이렇게 써서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다양한 재료로 그러나 너무 비싸지 않은 재료들로 가을 분위기 꾸밀 수 있는 More Autumn Crafts 살펴봤습니다.
특히 Thanksgiving Day에는요, 계절과 관련한 표현들 많이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가을 시즌과 관련한 표현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가을 하면 fall 이런 단어만 학습하는데요. 영국의 영어, 미국의 영어, 다양한 표현을 학습하는 의미로 autumn 함께 수업하실 수 있고요. 가을빛이 물들어요 이런 말 우리가 한국말로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Autumn tints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것과 더해서요, 우리 Thanksgiving Day는 특히 추수를 한 것, 추수의 풍요로움을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추수 영어 표현 알아두면 좋겠죠? Harves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특히 가을이 되면 고추 잠자리들이 많이 다녀요. 그렇죠? 어떻게 공부하나요? Red Dragonfly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Thanksgiving Day를 즐기면서 가을과 관련한 표현들을 많이 쓰니까요. 영어로 전월, 일기 쓰기 많이 하시나요? 그 아이들의 일기 내용을 보면요. 보통 뭐 I go to school, I play with friends 이렇게만 쓰던 아이들이 이런 단어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Harvest, Scarecrow 이렇게 하면서 가을 분위기가 많이 묻어나는 단어들로 영어 일기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선생님과 공부하는 아이들도 이제 이런 표현들로 가을 분위기가 나는 영어 전월 쓸 겁니다.